안녕하세요. 도식남입니다. 오늘은 3월 28일 월요일 오후에요. 와,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4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낚시터 가면 뭐하고 준비하면 4시 반부터 낚시를 시작할 것 같아요. 4시 반부터 하면 4시 반 1시간 반 하면 6시네요. 6시 되면 이제 껌껌해져갖고, 네, 껌껌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거의 만주예요. 그래서 여기 만주되기 전에 나와야 돼서, 네, 1시간 반 낚시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이야, 빨리 좋은 인연을 만나서 좋은 인연을 만나야지 이거 중년의 아름다운 삶을 이 죄다 블랙 잡는 데 바치고 있네요. 아이고, 아까운 내 인생. 이거 드럼으로라도 잡으면 뭐 그닥 아쉽진 않겠는데 뭐 계속 비디오 보시다시피 갈수록 드러머는 놓치고 갈수록 블랙은 늘어나고 잡는 거는 세상은 참 오묘해요. 오늘은 바다가 되게 잔잔한 것 같아요. 이쯤 나오면은 파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네, 파도 소리가 거의 안 들리네. 그 말인 즉슨 저 바깥에도 파도가 잔잔하다는 얘기네요. 아싸,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만주에 파도까지 치면 그냥 집에 오면 어떡하나 고민을 했는데요. 아, 오는 길에, 예, 사부님과 통화를 해서, 아이고, 이런저런 낚시에 관해 조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상한? 원래 있는 채비인데 알려지지 않은? 뭐, 하여튼 그런 채비로 약간 변경을 줘서 드러머를 예. 그, 뭐,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뭐, 쌍바늘 채비래요. 쌍바늘 채비로 해서, 예,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는 4m 정도, 하나는 2.5m 정도 줄을 줘갖고, 네, 미끼를 두 개 다는 거죠. 드러머 두 개가 물면 좋겠는데. 보나마나 블랙 두 개 물고 있겠죠, 뭐. 그 블랙 어디 가겠어요? 어제 저 밑에 버글버글 하던 놈들. 오늘이라고 배 안 고프겠어요. 이야, 재밌다. 바다도 매일매일 틀리고, 고기 무는 것도 매일매일 틀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맨날 가는 낚시인데 지겹지 않냐 싶기도, 물어보는 분들도 있으신데 매일매일 달라요. 낚시는 매일 똑같이 하지만 그날그날 상황이 매일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이게 지루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1번 자리 왔고요. 앞으로 한 10분 더 가면, 네, 놀이터 나오겠습니다. 시즌. 오야야야야. 역시 파도 소리가 저 안쪽에서 잘 안 들리더니, 와, 굉장히 얌전해요. 굉장히 얌전해요. 예, 들어온 지 한 두 시간 된 거? 3시간 됐나? 된 거 같은데. 어? 어때? 원래 이때가 얌전하나? 중간쯤에 한번 얌전해지던데. 어쨌든, 예, 오늘은 뭐 홀딱 젖을 일이 없을 것 있겠지. 뭐 이따가 분명히 또 뭐, 아이고, 내 팔자에 뭘 홀딱 뒤집어 쓰겠지. 뭐 어쨌든 지금까지는 집에 갈 때, 예, 마른 옷을 입고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와, 오늘도 좋다. 파도가, 드러머가 딱 좋아하는 파도네. 야, 제발
시즌도 돌아왔으니까 이제 그만 블랙이랑 놀고 이제 드러머 좀 찾겠습니다. 내가 왜 자꾸 드러머 하냐면요, 보통 보면 엊그저께인가 비디오에 와 계속 평상시 안 하던 드러머 타령을 했더니 진짜 드러머가 잡히는 거예요. 오늘 드러머 얘기 몇 번 했지? 드러머 세이슨. 릴 관리를 안 해서 릴이 헛돌아요. 깜짝 놀랐네 블랙 잡다가. 고기는 안 오고 릴은 계속 돌아가는데 줄이 안 감겨요. 예, 낚시 후 매일매일 정비를 합시다. 아, 6시 반이 넘은 것 같고요. 이제 퇴근하려고요. 물은 찰대로 찼고 저녁 노을은 아름답고 다행히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네, 편안하게 낚시를 했고요. 중간에 릴이 부서져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저에게는 고정지체비가 있죠. 네, 낚싯대를 고정시키고 그냥 찌낚시하듯이 했어요. 네, 고기는 얼마나 잡았나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왜 오늘 몇 시부터 했죠? 4시 반부터 했으니까 2시간 동안 네, 블랙만 연신 잡고 집에 갑니다. 뭐 드러머 고수분들은 드러머 많이 잡아서 엘보 왔다는데, 아 저는 지금 팔꿈치가 지금 찌릿찌릿하고 쿡쿡쿡쿡 쑤시는 게 이게 엘보인가요? 아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창피해서 저는 블랙 잡다가 지금 엘보가 온 것 같습니다. 드러머 잡긴 글렀네. 암튼 오늘도 재밌는 낚시를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저녁 되십시오. 바이.